안녕하세요. 산골 전원주 대기약입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곳이 뭔지 아십니까? 횡성 안흥에서 유명한 삼형제 바위입니다. 또 그 옆으로는 도깨비 도로가 있죠. 제주도에만 도깨비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안흥에도 도깨비 도로가 있습니다. 강림에도. 그래가지고 그 자랑거리인데 오늘은 그 동네에 저희가 왔네요. 저희가 그 동네에 와가지고 아주 가격이 저렴하고 좋은 땅, 이게 앞에 보이는 곳이 삼형제 바위거든요. 근데 좋은 땅을, 가격이 저렴한 땅을 한번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그만 보고요. 이 경관이 정말 기가 막힌 경관이에요. 이 주인분 말씀에 의하면은 아침에 안개가 피어오르면 정말 환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니까 우리가 쭉 한번 산책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렇게 도로가, 아까도 보였지만 여기는 인삼밭이에요. 근데 이렇게 도로가 아주 고즈넉한 도로입니다. 이 좌측에는 전부 잣나무 숲이라서 피톤치드 덩어리가 막 굴러 내려옵니다. 그리고 시골답게 이렇게 산책하기 좋은 산책로죠. 제가 그 산책로를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산책을 해보겠습니다. 한데 이 땅은 안에가 땅이 한 2만여 평이 되는데 전이 있어요. 근데 이게 현황 도로인데 지적상 도로는 아닌데 저희들이 볼 때는 머지않아 이 도로는 포장대리라고 보고 현황 도로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적상 길은 없고 현황도로 다니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지만은 가격도 저렴하고 땅도 좋아가지고 오늘 촬영을 나왔네요. 저하고 같이 한번 산책을 해볼까요? 이런 도로를 산책하는 것도 어떠세요?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이것도 한 낭만이죠. 전원생활의 멋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저 농막을 놔두고 계시는 분들 또 한 분 계시네요. 이렇게 보면 좌측이 전부 잣나무죠. 전부 잣나무예요. 피톤치드 덩어리가 가득하죠. 가득하죠. 자, 이 도로 산책로에서 우측으로 들어갑니다. 이 도로에서 여기에서부터는 이 지주분의 소유 땅이니까 이 도로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정말 멋스럽게 꾸며놓으신 농막이에요. 어떠세요? 걸어볼 만하신가요? 그런가 하면은 이 울창한 뽕나무 밑에 평상 하나 놓고 살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시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물이 흐르네요. 그러면은 뭐 아무리 더운 여름에도 전혀 문제가 없겠죠. 이런 게 시골 사는 멋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계곡 위에다가 평상 하나만 깔아놓고 하면은 뭐 신선이 부럽지 않겠죠. 그런가 하면은 자, 여기 연못이 있습니다. 이 붕어가 이 안에 엄청나게 많대요. 연못도 있고요. 이렇게 고추 심어놨네요. 이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 부지 계속입니다. 여기 블루베리 나무도 있고요. 여기 인삼밭까지 포함입니다. 인삼은 앞으로 한 달 오면 캔대네요. 그러니까 10월 달에 인삼은 이제 캔 거겠죠? 그러면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죠. 계곡이, 이런 계곡이 쫙 붙어 있어요. 이 부지에. 길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요즘 보통 농막이 하나 놔두고 8천에서 9천 1억까지 가잖아요. 이건 부지가, 토탈 부지가 앞에 경관은 이렇고요. 인삼반 저 끝까지입니다. 인삼반 저 끝까지거든요. 계곡은 계속 따라 붙어 있고요. 자, 끝까지 가는 거는 무의미하고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보는 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분은 농막 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갖다 놓으신 것 같아요. 근데 농막 신고를 지금이라도 하시면은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마을 상수도가 있고요. 마을 상수도가 있고 이렇게 앞에 보이는 비닐하우스, 비닐하우스를 쳐놓고 그 안에 농막을 넣어놓으셨네요. 전기는 농업용 전기고요. 자, 뒤에는 이렇게 배추도 심어놓고 콩, 자두나무, 복숭아나무, 방울도마도 뭐 골고루 다 심어져 있네요. 자, 농막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는 하우스 안입니다. 하우스 안에 이런 농막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비교적은 참 여유스러운 공간이죠. 여유스러운 공간인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안에는 이게 농막입니다. 농막이고 저쪽에는 주방 싱크대를 놔두고요.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화장실, 순간온수기도 달아놨고요. 아주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완벽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농막은 3m에 6m 기본입니다. 그 외에는 뭐 별로 이건 유법사고 정화조 다 되어 있고요. 정화조 다 되어 있고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밖에서 이렇게 앞 경관을 보면서 전 전체 기회를 1850평 정도 됩니다. 1850평이고요. 이건 평당 10만원이네요. 평당 10만원인데 두 분이나 세 분이서 오셔서 농막을 지어놓고 사셔도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으니까 전체를 다 사셔가지고 농막을 지어서 지인들에게 나눠주시든지, 아니면은 나 혼자 사시기에는 1800평 너무 크잖아요. 근데 평당 1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나눠서 사셔도 되니까 한번 나는 나눠서 사시겠다고 하시는 분도 한번 도전해 보실만 해요. 전체적인 금액은 1억 8,500 정도 되는데 뭐 한 반씩 나누시면은 농막값은 조금 더 쳐주고 저 밑에 인삼밭 있는데 그쪽은 조금 더 싸게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자, 여기에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농지원부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으니까 가지고 한번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좌측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 이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하니까 제 전화번호 올려드릴게요. 제 전화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전화를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다른 물건을 매매하시려고 하거나 내 물건을 촬영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제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산골 전원주택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감사합니다.